전략을 함께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보시죠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우리 시장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좀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.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지는데 자,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마무리 좀 해볼까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에 좀 비하면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. 연준의 FOMC 회의에서의 매파적인 흐름들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2거래 연속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지만 한국 증시는 그래도 그에 따라서 디커플링되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강조해드린 점은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. 그 점은 결국에는 저점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코스피보다는 좀 못한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. 사실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장세이자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주말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의 금요일 오후장은 탄력이 좀 더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코스피학 지수도 거의 다 낙폭을 좀 줄여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상승 마감에 대한 흐름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특히나 최근 들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. SK 하이닉스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이 5거래 연속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.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좀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갱신을 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우려감들은 확실히 좀 완화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상승세도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소비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오랜만에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. 아모레퍼시픽이 그동안 너무 많이 밀렸었는데 오늘 좀 반발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그래도 투심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은 뭐 지수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뭐 삼성전자가 뭐 7만원, 8만원 가는 흐름들은 아니겠습니다만 업종별로 움직임이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활발해졌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다음 주 시장에 대한 흐름들도 기대감을 좀 갖고 우리가 좀 더 종목에 집중해서 매매한다라면 좋은 수익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FOMC 회의 이후에 우리 시장이 잘 견조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도 중요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 저희가 어떻게 전략 세워야 될지 어떤 일정이나 어떤 이벤트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까요? 네, 일단은 이번 오늘 저녁이죠. 미국에서는 고용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. 사실 최근에 좀 고용보고서 좋게 나오면 오히려 증시가 떨어지고 안 좋게 나오면은 연준이 스탠스를 낮출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기 때문에 고용보고서가 좀 어떻게 발표되는지 특히 비농업 부분이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한다면 8일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적인 것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. 하지만 미국이 그동안의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승리했던 적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성으로 좀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10일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, CPI 지표가 좀 발표가 되기 때문에요. 오늘 발표된 고용 지표와 그다음에 다음 주 10일에 발표되는 CPI를 통해서 연준의 마지막 스탠스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접근하시는 데 있어서 실적 뒷받침되는 종목은 충분히 접근 유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해 주신 일정 저희 잘 대비를 하면서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.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